안녕하세요 여러분, 달걀닭TV입니다. 오늘은 제가 영상 배경을 아주 간단하게 없애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편집하실 때 가끔 영상 뒷배경을 없애고 싶으실 때 있으시죠? 묻고 떠블로 가! 움짤이라던가 구독과 좋아요 같은 범퍼 영상 만들고 싶을 때 뒷배경을 없애서 활용을 하시잖아요. 일명 눕기딱이라고 하는데요. 이미지를 눕기다는 것도 어려운데 영상이 조금 더 복잡하다고 느끼는 분들도 계시죠. 포토샵이나 프리미어 프로, 애프터 이펙트 같은 프로그램으로 눕기다는 거는 초보자분들에게는 약간 더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시간도 상당히 많이 걸리실 텐데 저는 오늘 단 5초 안에 영상 배경을 없애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배경을 없앤 후 사용 방법까지 설명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지켜봐주세요. 사이트 검색창에 onscreen.com을 입력합니다. 배경 없앨 영상을 마우스 좌클릭 화면으로 드래그합니다. onscreen에서 제공하는 배경으로 효과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색상도 변경 가능합니다. 무료로 변경 가능한 영상이 꽤 많아요. GIF 파일에도 여러 효과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파일로 효과 적용도 가능해요. GIF 클릭, 저장 폴더 열기를 해주시고 잘 저장됐는지 마지막으로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면 컨셉 잡고 영상 촬영만으로도 꽤 많은 시간이 걸리고 거기다가 편집까지 제대로 하려면 영상 시간은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아도 소요되는 시간은 상당하잖아요. 제가 앞으로도 유튜브 편집에 필요한 알짜 소스들을 많이 많이 공유해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꿀팁 영상들도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달그닥TV가 되도록 할게요. 또 만나요.